흔쾌히 깔아야겠지. 그런 거는 일단 나와. 적어놓을 걸. 근데 옛날에 이걸로 깔았는지 저걸로 깔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. 리눅스는 말이야. 이때 맨 처음에 자바를 깔아. 쉬프트 인서트. 대충 이런 식으로 까는 건 알겠지. 그러니까 뭘 이렇게 윈도우처럼 같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. 지금. 이게 자바 까는 건데. 재밌는 걸 보여줄게. 사실 요거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도 할 수 있어.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된다. 쉬프트 인서트가 이거야. 그 다음에 요거는 손키쿠 없지. 없는 거는 지금 이게 없어서 손캣 이게. 그러면은 이거는 사이트 들어가야 된다. 요거 링크가 이거 지우고 받아진 거 보이는 게 없고? 12 메가짜리? 그렇지? 버전이 뭐야? 아, 37이네, 37. 압축 풀면 이렇게 된 거야. 심볼링이 그거 하는 건데 올라가. 그러니까 이것만 주의해서 하면 돼. 27이 아니라 37이다. 아 너 그냥 나도 잘 해인 몰라. 여기 있어. 나노. 나노가 이게 그거야. 넌 빔 썼지 그때? 어. 나노 쓰지 마. 나노 써도 되는데 빔이 좋아. 이렇게 다음에 A 눌러서 이거 넣어주고. 그러니까 이게 그런 다음에 그냥 수정하면 안되고 A를 눌러야 인서트 모드가 돼. 그러니까 다시 한번 A를 눌러야 인서트 모드가 돼. 이때 눌러야 될 수도 있어. 끄는 거는 ESC 한 다음에 기억나지? 어. 이거 Shift 인서트가 붙여넣기. 복사해서 Shift 인서트 이거 하면 돼. 끝이야. 오케이. 지금 상태 돌아가고 있다. 그 다음에 이게 8080에 대한 거 맞는 거거든. 근데 어차피 우리는 네이버의 ACG를 통해서 방화벽을 다 돌리고 있어. 이건 필요 없어. 이거는 패스. 이게 뭐야 이거는. 아이디 패스워드 쓰는 건데 일단 그거보다는 똥캣 되는지 한번 보자. 되는지 보려면 접속을 해보면 돼.
기본적으로 8080인 거 알지? 자, 플래시 완료. 이게 뜨려 이거 해야 돼. 아, 된 거야. 일단.